지금 내 몸에서 어떤 장기에서 어떤 암이 생기는지를 흔적을 남깁니다. 고마우신 구독자 여러분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우리 너무 무서워하는 병이죠. 암에 대한 이야기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영양소들이 있습니다. 그 영양소를 어떤 것을 어떻게 써야 될지 오늘 말씀드리려고 특별한 분, 두 분을 모셨습니다. 네. 정말 두분 소개해드리면 깜짝 놀라실 것 같은데요. 먼저 우리 소개해드릴 분은요, 대한민국 대표 성형외과입니다. 반오박이 성형외과의 반재상 원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재상 원장입니다. 네, 반재상 원장님은 저희 채널에 한번 나와주셔가지고 아, 네. 네, 이렇게 그때 150만 뷰를 찍으셨어요. 아, 그럼 그때 정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이동환 TV의 스타가 되셨는데 어떻게 좀뭐 전화 좀 많이 받으셨나요? 네, 그 뒤로 뭐 문의도 많이 오시고, 아, 네. 그 다음에 동안 운동에 대해서도 많이 문의가 오셔가지고 네. 제가 즐겁게 가르쳐드렸습니다. 정말 좋은 네. 정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다음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분, 이분은 정말 너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셔서 이미 너무 유명하신 분을 오늘 저희 TV에 출연하게 되셨는데, 우리나라 대표적인 면역학자이시면서 또 비타민C 전도사이십니다. 이황재 박사님 모셨습니다. 와, 이거 박수 한번 드려야 될것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박사님, 어떻게 근황 요즘 어떻게 뭐 여전히 비타민 C로 그냥 계속 몸을 채우고 계신 아, 거죠? 그렇죠. 뭐 그거는 변할 수 없는 진리고 아무튼 바쁩니다. 아, 많이 바쁘시죠? 예. 우리 그 대한민국 그 성형외과의 대표시고 또 대한민국 명예학자의 대표신 두 분이 어떤 계기로 만나셔서 같이 진료를 하고 계신지 그 소개를 좀 먼저 좀 해주세요. 네, 제가 사실 암 얘기하는데 제가 왜 나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 네. 사실은 그런데 그 제가 오랫동안 사실은 이제 그 안티에이징 동안 관련해 가지고 쭉 일을 했는데 한노화 쪽을 쭉 예, 하셨죠. 근데 저희 학교에 또 이제 그 사실은 교수님이세요. 아, 그렇죠. 저희 교수님이신데 학교에 다니실 때 네. 배우 가르치셨던 교수님. 네, 저는 이제 직접 사실은 제가 강의 들을 때 네. 그때 군대 가 군대를 계셨었어요. 했죠. 군대 가 계셔가지고 직접 강의는 못 들었는데 제가 그 뒤로 이제 저희 병원에 이제 후배들 많이 들어오고 이황재 박사님 얘기도 듣고 저희 아버님도 또 이황재 박사님 팬이세요. 사실은. 정말 팬이 많으시죠? 네. 네, 그러다가 이제 비타민 C에 대한 얘기를 우연히 듣게 됐어요. 근데 제가 아우터 뷰티, 그러니까 우리 그렇죠. 겉모습은 어떻게 이제 젊게 만들어 드리는데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건강을 좀 내적인 건강을 좀 찾고, 그 다음에 또 실질적으로 먹는 것과 관계돼서 우리가 에이징도 중요한 부분을 그럼요. 차지하거든요. 이너뷰티라고 예, 이너뷰티라고 그러는데, 이제 네. 그 부분에서 비타민C의 연관성에 대해서 좀 알게 되었고, 그래서 계기가 돼가지고 박사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아, 궁금합니다. 그 좀 클리닉 좀 소개 조금만 해주세요. 어떤 진료하고 계신지. 사실 저는 그 대학에 있을 때 이제 제가 면역학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대의학이 암과 관련된 분명한 한계를 보이는 것을 제가 그렇죠. 봤고 또 제가 이제 비타민C를 일찍이 연구를 했고 저는 뭐 사실은 비타민C 먹기만 한게 아니라 연구를 많이 했었습니까? 그래서 알겠습니다. 세계 최초로 의사로서 영문 서적을 내기도 할 정도로 그한 권의 책을 쓸 정도의 많은 컨텐츠를 제가 가지고 있었으니까 저는 그 부분을 주로 연구를 했기 때문에 그걸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일단 대형 병원에서 하는 일은 암을 찾아내는 일들 하시잖아요. 그렇죠. 물론 옛날에 비해서 빨리 찾아내는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는. 근데 정작 보면은 암은 그렇게 크게 발전을 못했어요. 종양학이라는 학문이 지난 60, 7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이 진행된 암에 대해서는 아직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게 지금 빨리 찾아내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살지만 실제 치료의 내용으로 들어가면은 참 어렵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이 암에 걸리면 공포에 빠지는 건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암은 미리 찾는 거예요. 미리. 미리. 근데 그 사실을 아시는 것처럼 암을 예방한다는 거는 저처럼 전공한 사람도 불가능해요. 왜냐면 알잖아요. 손톱, 발톱, 머리카락 빼놓고 다 생겨요, 암이. 내가 뭐 오디압을 잘 막았다 그러는데 너무 불행하게 엉뚱한 데서 암이 그렇죠. 생기는 그럴 수도 있죠. 끝나는 희귀암이 거예요. 예, 있으니까. 희귀암도 많잖아요. 뭐 많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게 걸리면 나한테 100%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암은 예방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저는 미리 좀그 유전자, 왜냐하면 지금 이미 많은 그이암 연구하시는 분들이
암이 생기기 전에 암 유전자가 생긴다. 유전자. 그래서 그놈이 결국은 이제 암이라는 하나의 그 마지막 형성물을 만드는 거니까 암을 만들기 전에 유전자의 변화를 뭐 여러 그 뭐 소스는 여러 군데일 수 있겠지만 저는 주로 이제 혈액을 가지고 갔지만 암이 죽으면 되게 암세포가 죽으면 그걸 남기기 때문에 지금 내 몸에서 어떤 장기에서 어떤 암이 생기는지를 유전자가 흔적을 남깁니다. 그래서 요즘은 아는 우리 요즘 뭐 PCR을 모르는 국민이 없잖아요. 네네네. PCR 가지고 증폭을 해서 보면은요 다 나옵니다. 그게 그 흔적이.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미리 현재 당신의 몸속에서 몸속에는 장기 중에서 뭐 흔히 생기는 부위가 있잖아요. 네. 그 장기들을 뭐 한 10개까지 선정을 해가지고 그 장기에서 암이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를 미리 예측할 수 있다면 아, 그건 기가 막힌 거죠. 정말 귀가 솔깃해지고 저도 사실은 성형외과 의사라서 제가 뭐 이거에 대해 뭘 알겠습니까? 근데 그 박사님하고 이제 알게 되면서 이런 대화를 많이 나누게 되고 거기서 이제 이런 표현이죠. 요즘에는 이제 액체 생검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리퀴드 바이옵시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사람 몸 속에 혈액을 혈액에 있는 그 암의 흔적들의 그 DNA를 찾아가지고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변형된 온코진이라고 그러죠. 변형된 그 말하자면 뮤테이션된 그런 변형된 그런 유전자들을 찾아내서 어떤 알고리즘으로 그 암을 좀 일찍 찾아내는 어떤 시스템을 시스템입니다. 네네. 그거를 지금 이 클리닉에서 하고 계신 거군요. 그렇죠. 네. 그럼 이제 그걸 통해서 뭐 리스크가 있는 분들이 나왔다. 그럼 이제 면역력 좀 증가시키고 하는 방법들을 좀 같이 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그 유전자들이 어떤 경우에 이제 그것들이 오는지를 잘 아니까 아 사실은 가장 그 근본적인 그런 뮤테이션, 즉 돌연변이의 원인은 그 옥시아 프리 레디칼입니다. 왜냐면 그건 뭐 끊임없이 우리 몸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외부적인 뭐 레이디에이션이니 무슨 뭐 자외선 또 그다음에 각종 그 화학적인 그 카시노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얹어지면 더 심하게 생기는 거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거는 사실은 그 이 암이 생기는 과정을 딜레이 시키고 좀 블록 시키는 것이 엔타이옥시던트인데 제가 그 항산화 물질의 가장 대표적인 물질인 비타민C를 30년 이상을 연구를 했기 때문에 직접 암을 죽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거를 이미 저는 학문적으로 해서 논문도 여러 편 냈고 이미 이제 그건 뭐 정설이 돼 있어요. 비타민C 고용량은 항암 아주 안전한 항암제 중에 하나라는 게 이미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발견하면 어떡할 거냐 유전자를 조사했더니 굉장히 유전자가 너무나 많이 발현이 돼가지고 당신은 특히 위쪽에 관련된 암이 나올 것 같다. 유전자가 많이 나온다면 우리가 스코어링 시스템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기별로 10개 장기에 0점부터 100점까지 스코어링을 해가지고 80점 이상이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 스코어링 시스템을 빅데이터하고 AI를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특허까지 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제가 지금 1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굉장히 정확해요. 앞으로 미래에 암과 관련된 방향은 이겁니다. 그래서 미리 사전에서 그거를 그 암이 진행되는 그런 어떤 화학적 과정이든 과정을 좀 딜레이 시키거나 또는 그걸 블록할 수 있는 그런 기법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사실 선구자로서 그 시작을 한 거예요. 물론 모르겠어요. 저희는 우리가 연구한 그 키트를 보니까 한 90% 정도의 그 이 민감도와의 90% 정도의 특이도, 그러니까 센시비티와 스피시티가 공이 한 90%쯤 되는 걸 우리가 지금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 아직은 10명 중 한 명은 놓칠 수 있는 저는 그걸 느껴요. 아 이거 조금 미흡하다. 그래서 저는 얘기를 하면서 이 귀한 병원에서 지금 하면서 이제 그런 부분을 완벽하게 보완해서 99%의 특이도와 민감도를 갖는 그러한 그 이 키트를 만드는 게 꿈이에요. 어제 개발하실 예정이시구나. 그리고 어차피 거듭 말씀드리지만 미래의 방향이에요. 종양과 관련돼서는 이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제가 확신하건데 앞으로 5년 내지 10년에 모든 병원이 이거를 안 하는 병원은 아마 캔서와 관련해서 살아남기 어렵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의 그 새로운
기준을 네. 세우실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네. 네. 오늘 이 자리가 또 후에 몇 년 후에 네. 어떻게 보면 또 기틀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네. 뿌듯합니다. 이 자리에 네. 함께 있다는 게. 기념비적인 촬영이에요. 최근에 솔직히 네. 그 리퀴드 바이옵시를 하는 네. 그런 네. 회사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해외에서도 아마 많이 지금 열심히 연구 중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와, 이거 네. 대단합니다. 네. 정말 뜨겁습니다. 정말 누가 더 뜨겁습니다. 앞서가느냐의 문제. 아, 예, 예. 또 그 중심에 또 우리 이완재 네. 박사님이 계시고 네, 네, 네. 반어박이가 함께하고 계시고 네, 네, 네. 그런 예측이 됐을 때 역시 네. 이제 가장 강력하게 투여해야 될 것이 바이타민C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저는 바이타민C 중심으로 그 유전자, 그러니까 암 유전자가 많이 발생하신 분의 네. 그 해결을 하는 거고 네. 실제 몇 명이 벌써 아주 굉장히 좋은 네. 효과를 보인 게 뭐 매스컴을 통해서 이렇게 SNS 통해서 이미 나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박사님이 네. 또 잘하시는 게 바이타민C만 딱 투여하는 건 아니고요. 네. 그 단계별로 네. 바이타민C하고 여러 가지 면역세포 치료라든가 이런 걸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아 네네. 그러시구나. 네, 그때 특히 새벽에 네. 운동할 때 비타민C를 전혀 먹지 않고 새벽 운동하는 거는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까지 하시더라고요. 비타민C를 많이 먹어서 대장까지 통과하게 하면요. 많이 바뀌어요.